부품이 너무 많으시다고 지금. 맨 위에부터 한번 볼까요? 이거 핸들. 옛날에 달았던 것들 순정 같아요, 이거는. 이거 PC방 가본데 이거 옛날에 누가 다 가져가고 남은 것들. 아, 몇 인치예요? 이게 아마 36일 것 같은데요? 맞아? 그러네. 근데요? 이건 새 거, 안 쓰는 거. 로드글라이드 신형. 스크린 두 개.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? 네, 이것도 비치바. 라이저 이건 뭐 옛날에 어디 썼더라 이거? 페퍼에 썼던 건가 이거 모르겠네. 라이저 보니까 페퍼에 같아요. 비치바가 많네요. 네. 저번에 한번 다 갖고 가셨는데 또 있어요. 이거 클러치 케이블. 네, 이거는 이게 새로 갈았다가 여기가 조금 녹아가지고 새 건데. 네. 요거 때문에 안 써요. 다시 바꾼 거예요 이건. 이거는 새 거가 있네요 이거. 왜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? 있는지도 모르고. 이거 99년에서 2008년식까지 투어링 스파크 케이블이네요 이거. 이거 보시면 알 거고. 엑스탈. 네. 그 포크 옆에 그거 끼는 거. 근데 여기 가까이 보니까 뭐 브레이크 라인도 있고. 네, 브레이크 라인 좀... 뭐 엔진 가드에 달은 거. 이거, 이거 크롬. 작동 여부는 몰라요. 새 거 같은데요? 네, 새 거 같은데 아마 뜯어봤을 거예요 저것도. 아, 이건 그거예요 이거. 하이웨이 패그 검정색. 이거 펫보이에 달으려고 그때 샀다가 펫보이 그때 거기다 주문해갖고 안되고. 이거는 앞에 엔진가드가 2인치가 달려있는 사람, 아 1.5인치인가 달려있는 사람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. 두꺼운 거 하이웨이 패그요? 네. 이것도 같이 주문해서 이건 안 쓸 거고 이거 필요 없고. 이건 뭐 엔진 뜯으셨나봐요 이거. 이거 캠. 그 뭐 몇 년식 이거 캠? 이거 에보 캠. 아 그거 쓸 수 있는 거예요? 이거 8000km에 뗀 거니까 깨끗하죠? 그럼 저기 지금 에보에는 뭐가 껴져 있어요? 이 에보에는 요거 들어가 있죠, 요거. 튜닝캠 들어가 있어요? 네. 뭐가 달라요? 아, 일단 말발굽 소리 잘 나고. 아, 말발굽. 네. 초반 스피드, 그, 토크 좋고. 아, 뭐, 머플러는 지금 뭐 밑에. 진짜 스포트랩이 아직 3개 남아있어요, 스포트랩이. 아, 저기도 있네요, 스포트랩. 왜 스포트랩이? 이건 많아요. 디스크, 이거 지금 누가 필요한 사람들 많던데, 디스크는? 나사도 많으시네. 네. 이거는. 이거 중통, 순정. 몇 년식이요? 이거 에보용 중통. 아 에보 중통. 이 크롬 카바. 이게 그 브렘보 끼기 바로 전까지 디스크일 거야 아마. 이게 두 개 다. 우리가 그때 브레이크 디스크요? 네. 아 디스크를 브렘보로 바꾸면서 이거 다 바꾼 거거든요. 뭐 새 거예요 그러면? 중고죠. 중고. 쓰던 거. 캘리퍼는 누가 그때 다 가져가셨어요. 여기 또. 이런 거 다 쓸 수 있는 거 아닌가? 그거 제 거랑 똑같은 건데요? 그죠? 예. 네. 이거 이건 등은 왜 띄워놓으셨어요? 이거 LED를 바꾸면 다 띄운 거예요. 이 검은색도 있네. 야 이거 그거다 이거. 옛날 구형 앞에 디스크 카바. 마우라 뒤에 위에 고무 있죠. 어, 아 저 그것 때문에 애 먹었는데. 네 이거 이거. 이것도 많네. 이거 아마 넥 베어링일걸요? 아 이게 부품을 조금씩 이렇게 사서 모으시나 봐요. 아니요. 모으진 않아요. 근데 왜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갖고 계세요? 다 쓰고 남은 것들이. 다 쓰고 남은 네. 거. 진짜 오일 많다고 맨날 그러시는데 진짜 많네요. 그 밑에도 있잖아요. 이게 다 오일이에요? 네. 여기도 오일. 이거 진짜 이거는 구하기 어려워요? 이거는 저도 진짜 어렵게 써요. 에보에 쓰던 쓰려고 미드 프레임 카버거든요. 근데 제가 이게 달려 있어요 지금. 이걸 달았더니 얘가 못 닿는 거예요. 저걸로 바꾸시는 게 낫지 않아요? 저게 더 비싸잖아요. 훨씬 비싼데 이게 더 모양이 이뻐요. 이거는 로드글라이드 신형 뭐. 크롬 LED. 아 새 거예요 그것도? 네 새 거. 왜 크롬으로 사셨어요? 검은색으로 사시지? 잘못 샀죠. 제가 브레이크가 검정이지. 아, 제 차가 검은색인데. 잘못 사신 거예요? 네 잘못 산 거죠. 네, 에보용 바꾸고 나서 남은 거. 아, 순정. 아. 뒤에 책은 뭐예요? 책 그냥 정비 매뉴얼. 네, 매뉴얼. 아. 가스켓 듬뿍. 이건 뭐지? 아 이거 그거네요. 이거 에보용 새 거 산 건데 안 갈았네. 뭐예요 여기? 엑슬러트 카바 이거. 포크 카바. 아, 지금 달려있지 않아요? 네. 그 옆에 기스가 조금 나서 새 거 주문했는데. 아 사놓고도 모르시네. 네. 아 이걸 바꾼다고 그러고 까먹고 오늘 바꾸시면 되겠네. 아, 이게 지금 몇 년 정도 하시면 이 정도가 뭐일까요? 한 7년? 아 무릎 페어링도 있다. 어? 무릎 페어링 여기 달려있는데? 아니 로드킹에 달으려고 중국에서 샀는데. 아 중국 제품. 네. 아! 앞에 그 모양이 안 맞는 게 아니라 이게 딱 잡힌 티가 나요. 괜찮은데요? 열쇠가 맞아 이래갖고 안 달았어요. 달달한 폭이 멋있는데? 제 눈엔 다 멋있어 보이네. 그리고 LED 달았잖아요. 그렇지 LED. 그래서 네, 다시 이거를 하고 포기하고 나서 LED를 달은 거. 이거 앵그리 이런 것도 있는데 로드글라이드 이거 두 개나 있다 이거.
이게 왜 두 개가 있을까? 어디다 쓰는 물건인지도 모르겠는데? 여기 있잖아요, 여기. 아, 그거. 앵그리버드. 아, 이거 지금 다신 거죠? 네. 아, 그러니까 떨어질 걸 대비해서 두 개씩, 세 개씩 사시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? 그럴 수도 이거? 있죠. 예. 귀한 이거 에보용 타임카바랑. 타임카바가 뭐예요? 이 옆에 타임카바. 아, 왜, 기어박스 옆에? 네. 타임카바, 에보용. 이거는 기름. 창고에 가면 더 많아요. 창고요? 네. 이거 말고 또 있어요? 저쪽 창고에 가면 이제 로글용이랑 펫보이랑 로드킹이랑 박스채로 들어가 있는 것들. 이거 사실 이런 거 이거 다 새 건데 테피놀라 이거 제가 쓸 일이 없죠. 이거 연식이 이게 없어요. 제가 몇 년식인데? 이거가 그때 2003년식 울트라용으로 샀다가 네. 박스 버리고 이거 그대로 있어요. 이거 그대로 있는 거예요. 새 거 오일이 담궈 놓으셨나 보네. 네. 오일이 빠졌네요 많이. 이건 다 이거 쇼바 이거 안에 가스켓 뭐 이런 거는 도대체 옛날에 뭐에다가 하려고 이렇게 사놨는지 이거 링. 그래도 두면 다 쓰지 않을까요? 어딘가 쓸 데가 있지 않을까요? 이걸 쓸까요? 있을 것 같은데. 저는 이거 어디다 쓰는 물건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. 이렇게 봐갖고. 아 이거 로드글라이더 뒤에 막는 거 안테나. 이거 에보용이야. 이건 뭐예요? 연통 같이 생겨. 아 그거 앞에 포크 카드. 포크는 왜 빼놓으셨어요? 이거를 왜 뺐을까요 그때? 이거 쿠라킨 새 거. 야 이거 새 이거 한 번도 안 쓰는 거 새 거. 뭐예요? 이거 하이웨이 페고 마운트. 아, 아. 그래서 슈옷을 산다는 걸 롱을 사가지고 그대로 넣어놨어요. 그대로. 아. 어마어마합니다. 쓰자택이 없는 것들이 하이브 안 쓰는 거. 그 AGV 그때 산 거. 아 그거 왜 안 쓰세요? 안 쓰게 되네 또 이것만 쓰니까. 근데 보물 창고 같아요. 아 여기가 진짜네. 이거 자키. 자키 왜요? 이거 누구 피난 사람 가져가라는 거예요? 자키요? 네 이거 한 번 썼는데. 네. 이게 멋쩡한데? 그 카페에서 저기서 산 건데. 네. 중국산인 것 같더라고요. 아 이거 휠타이어는 그대로 있네요? 휠타이어는 이거 경고시 달면 되고. 이거 새 거. 그대로 달면 되고. 여기 마우라 뭐 이런 건 다 쓸모없는 것들은 뭐. 저 헬멧이 저거예요. 그 할리 투어링 옛날 거에 그 CB 연결해서 쓰잖아요. 여기 잭 꽂아가지고. 네. 무전기 달려있는 거? 네, 그게 저기 있어요. 안에 하이브 안에. 지금 안 쓰시는 거예요, 그럼? 안 쓰죠, 안 쓰죠. 별로 음질이 별로 안 좋아요? 아 글쎄 그렇게 안 좋지 않은데요? 뭐 쓰셔도 될 것 같은데? 저거 요새 누가 쓰죠? 블루투스지. 아 그렇구나. 세나 최첨단 세나로라도 누가 지금 볼 수 있어. 라이트 엄청 많이 있네요. 아우 이거 뭐야 이거. 아우 이게 왜 있는 거야? 이거 의자 되게 편해 보이는데요? 푹신푹신해 보이는데? 이게 순정 울트라요? 아니요 2001년식 로드킹 옛거. 아 등받이 네. 안테나 있다 안테나. 안테나 위에 붙어 있네요. 아유 핸들 여기도 있네. 핸들 제가 띄우는 거예요. 제가 아 그래요. 오일이 아 오일 세 통이나 있네 여기. 아 세 박스나 있는데 지금 또 샀네. 오일이 많으시구나. 네 오일이 많아요. 아 여기도 있어 오일. 아 여기 있어. 미쳐버리겠어. 왜 엔진 오일 이렇게 많아요? 옛날에 타고 남은 것도 중통이라는 것도 아~ 엄청 많아. 이것들은 왜 있는지 모르겠어. 그건 옆에 커버인데요. 더비 네, 커버는. 더비 커버는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네. 이 와셔는 왜 샀을까 이거를. 그거 모르죠 그건. 와 여기도 뭐 조그만 게 여러 개가 뭐 많네요 여기. 예, 그 위에도. 근데 이게 막상 쓰려고 그러면 또 사야 되는 것들이잖아요. 근데 저는 쓸 일이 없잖아요 이게. 그렇죠? 브레이크 라인은 왜 저렇게 다. 이거 순정 브레이크 바꾼 걸 거예요 다. 전에 레시옷으로 바꾸면서 저기 보신 부품 중에 진짜 필요하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가톡자님이 보시고선 아, 제가 보는 건 아니고요. 영호 씨가 보시고 그냥 보내주세요. 그냥 아 그 보내면 안 되고 가지러 오셔야 돼. 가지러 오셔야 돼. 아 이거 택배 보내는 거 일이야. 예전에도 맨날 무료 나눔 하면 내가 택배비 한 번도 받지 않고 보냈는데 네. 그걸 또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. 그거 뭐 나사 같은 거 구하기 어렵거나 뭐 이러면은 그런 거 없는 것도 있을 거고 뭐 네. 있는 것도 있을 텐데 있으면 뭐. 근데 분명히 이제 부품 보다 보면 어? 저거 구하기 어려운 건데 이런 거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. 그럴 수도 있죠. 네. 오래된 것들이 많아서 갑자기 또 오셔갖고 또 다 싣고 가신다 그러면 또 안 되니까 꼭 필요한 거 하나 네.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선별해서 네. 선별해서 네. 선별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대파는 일은 없도록. 아 그러신 분들도 종종 있어요. 네,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. 저번에 이렇게 무료 나눔 하셨는데 장터에 올라왔다고 말씀하셨죠.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신다고 하니까 좀 그런 일은 없겠지만 네, 그걸 안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아 완벽하네요.